그리고 다음 발언 듣기 전에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 우원식 의원님의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켜보고 또 직접 모셔오기도 했는데 전우영 교수님 말씀대로 고려인 사회가 굉장히 섭섭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나라고 경제력도 좋아져서 대한민국 고국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쁜데 홍범도 장군은 고려인의 상징이고 그리고 모두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유해를 모셔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프다. 모셔올 때는 눈물까지 흘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고려인 사회의 문화를 상징하는 곳이 고려극장인데 오늘 고려극장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총감독 유보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랑도 여러 차례 만나고 벌써 우리나라에 와서는 여러 차례 공연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오늘 사진을 보내왔는데 사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모셔갔으면 제대로 모셔라. 맞습니다. 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사태 물타기 하지 마라. 맞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홍범도 장군의 이력이 문제라면 내 가족과 동포 50만 모두가 모르게 적인가 이렇게 써서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 인근에 천산삼례 높은 알라타우스 산들이 있다. 눈보라 쳐도 뜨거운 햇볕 맞아도 이 산들은 그 모습 그대로 굳세게 서 있으며 우리를 바라본다. 홍범도 장군도 이 산들 같은 분이다. 세제 정권이 바뀌었지만 홍 장군은 우리 민족 독립전쟁 영웅이다. 7천만 결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고려극장은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이 네 분을 어제 육사에서 한 분은 육사 바깥으로 내쫓고 네 분은 지금 그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박물관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그 상징적인 장소는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이고 광복군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맞습니다. 대군을 박물관으로 옮기는 것은 그리고 홍범도 장군을 내쫓는 것은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이고 광복군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입니다. 더 잘못했습니다. 이 다섯 분은 그 자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서 옹호동 청산리를 지휘한 분이고 지청산 장군은 서로군 정서의 상징적인 대장으로서
홍범도 장군과 함께한 분이고, 그리고 김자진 장군은 국무군정서 총사령관으로서 청산리 전투를 지휘한 분이고, 이범석 장군은 국무군정서의 도수부장으로서 청산리 전투를 홍범도 김자진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회영 선수는 바로 그들을 길러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입니다. 정부가 이 다섯 분을 이산가족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는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라고 공산당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바깥으로 내쫓겠다고 하는데, 홍범도 장군은 살아서 1937년에 스탈린의 공산당으로부터 가장 험한 길, 강제 이주로 쫓겨난 분입니다. 78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셨는데, 고국에서 또다시 돌아가신 그분을 모셔다가